선생님 한치입니다. 오늘은 저의 방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제가 옛날에 제가 한번 방을 보여줬거든요. 근데 이제 방이 바뀌었어요. 볼래요? 아직 안 보이죠? 아, 이따봐요. 레고? 레고가 진짜 많죠? 오, 여기 드래곤이다. 여기는 얘는 철골렘이라는 데고, 얘는 뿌리고, 얘는 돼지 경찰대기도 있어요. 엄청 대박이죠? 여기는 저 책상, 이건 저 피아노. 피아노 쳐볼게요, 한번. 피아노를 쳐. 기다려봐. 정리를 다 해야 돼요, 먼저. 정리한 다음에, 피아노를. 피아노를 보여드려요. 쳐보도록 하겠습니다, 먼저. 해보겠습니다. 보이시죠? 피아노 쳐놓고 저 피아노 잘 치죠? 저가 만든 노래도 있어요. 저 만든 노래 쳐보겠습니다. 맞는 노래 어때요? 아, 더 있는데 훨씬 더 엄청 많거든요. 저 또 있어요. 이거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인형들을 소개해드리죠. 여기가 저 자는 곳이에요. 인형이 진짜 많죠. 이름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얘 있잖아요. 얘 이름은 펭귄이고요. 이름 펭귄이에요. 얘 이름은 핫도그. 그냥 핫도그라고 지었어요. 얘는 조합심을 받은 이름인데 잠뚜이라는 크리에이터 아니죠. 여기서 이 인형인데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. 잠뚜이에요. 얘 이름은 블루이고 얘 저가 진짜 좋아하는 인형인데 마시멜로라는 얘예요.
또 여기 큰 녀석 있죠? 여기 큰 녀석. 얘 이름은 얼라이언이에요. 왜 그런지 알아요? 얼굴만 있는 라이언, 얼라이언. 얘는 건둥이, 작죠? 이 귀여운. 그 여기는 핫도그. 핫도그가 또 있네. 이거는 도리. 도리예요, 얘 이름은. 그래서 성은 곰돌이예요. 얘는 곰탱이. 이름 곰탱이예요. 마시멜로 동생. 그럼 얘는 스마일리. 스마일. 얘 이름은 호랭이. 또 얘 이름은 윙크. 윙키. 얘 이름은 펭수인데, 펭수. 그 다음에 또 얘 이름은 I love you. 얘 이름은 라이언. 얘 이름은 카멜레온. 여기 있는 녀석은 스마일. 얘 이 제일 큰 녀석은 핑크니예요. 대박이에요. 여기 레고. 좋아. 혼자서 다 만든 레고. 저 혼자서 다 만들었어요. 아, 혼자서 이걸 힘들게 다 만들었답니다. 진짜 이거 다 만드는데 거의 엄청 오래, 엄청 오래. 진짜 힘들었어요. 근데 오니는 저희 방에 소개해봤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빠이.